얼마 전까지 뉴스 머리 기사를 장식했던 메르스. 저희들도 뉴스를 전하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오늘은 반가운 소식을 전합니다. 대구의 메르스 관리 대상자가 오늘자로 한 명도 없게 됐습니다. 대구에서는 확진 환자 한 명에서 더 이상 확산 없이 사실상 메르스 사태가 일단락된 셈인데요. 하지만 적지 않은 시사점을 남겼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30일 대구에서 30대 여성 2명이 처음으로 메르스 의심 증세로 격리됐을 때만 해도 위기감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6월 16일 남구청 공무원 김모 씨가 확진 환자로 판명된 뒤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정부는 김 씨의 서울 삼성병원 방문 사실을 놓쳤고 김 씨 누나가 확진 판정이 났는데도 방역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그 누나인 사람의 밀접 접촉 대상자들에 대해를 파악하게 되고 이것을 지방으로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이런 혼란은 정부 발표에 불신을 가중시켜 지역 SNS와 인터넷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괴담들이 본물을 이뤘고 대구시는 확진자가 다녔던 모든 곳을 공개해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관리 대상자가 연인원 800명이 넘어서고 호흡기 질환이 갖는 엄청난 전파력에 지역의 공공의료 체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절감해야 했습니다. 인프라 확충이 제대로 돼야 되고 인프라에는 시설에서부터 감염 전문 인력,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 보험 수가 체제에서의 보상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와는 반대로 직격탄을 맞은 남구 상권을 살리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는 등 지역민의 저력도 볼 수 있었습니다. 대구시는 관리 대상이 없어졌지만 정부의 종식 선언이 있기까지 감시 활동을 계속하는 한편 메르스 백서 작성에 나서는 등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대구 자체가 어떻게 대책할 것인가 그런 문제를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가지고 대책을 하나하나 세워가고 또 그중에는 중앙정부로도 지원을 받아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메르스 사태로 가장 힘들었던 이곳 대명시장 상인들과 주민들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면서 그동안의 혼란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메르스 사태 동안 드러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개선하고 반복하지 않으려는 노력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